전항성 난소 증후군은 왜 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가요, 그러면? 일단은 뭐 보면은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보면은 유전 인자가 있어요. 가족요. 가족적인 인자, 유전 인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혈압만 하더라도 한 200개가 되는데 200개 중에 여러 유전 인자가 관계돼요.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어떻게 보면은 상위 염색체 우성으로 유전이 된다 그래요. 엄마가 내가 걸리면은 딸한테는 50% 내려가는데 근데 우리가 내가 유전 인자는 그렇게 받더라도 내가 생활 습관을 잘하면 발현을 안 시키는 거야. 어떤 분은 내가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더 유전 인자는 받았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자기가 관리를 못하면 조금 그렇게 살짝 받았는데 내가 너무 잘 마음 먹고 일하면 그냥 다른 종으로 가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50%는 이렇게 유전 인자는 내려가지만은 네. 발현하는 거는 10에서 한 60% 사람마다 다 달려요.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느냐, 체중 관리를 잘하느냐, 운동을 잘하느냐, 생활 습관을 잘 가지면은 그냥 괜찮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질병이 발현하죠. 그중 제일 첫 번째가 살찌는 잘 먹는 거야.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네. 하느냐. 왜 그렇게.